하나씩 교과서가 두 해서 번째.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학생처럼 우리가 네.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다인 이후 객관식과 주관식 나눠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이게 빨리 나가긴 한데 이제 워밍업으로 그냥 이건 제 나름대로 한 거라서 한번 첫 번째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말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적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아일랜드 A급 빙하기 몇년 동안 진화했고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다양한 지역에 살았었다. 아일랜드 A급 멸종은 언제인가? 자, 10초 안에 아, 맞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한다,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1만 1000년 전이고요. 오. 이때 가장 잘 살았던 시기라고 일시적으로 살았던 시기인데 이 당시에 가장 따뜻했었고 활동하기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이렇게 책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아일랜드 A가 멸종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염병이고, 2번은 급격한 기후변화, 3번은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 그 다음에 뿌리 몸이 비에 커져서, 하나, 둘, 셋! 이거 안 들어오세요. 네, 3번으로도 4번으로 나오고. 해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그게 2번인데요, A급 선생님. 급격한 2번인데요. 기후변화. 2번. 네, 급격한 기후변화. 그래서 4번도 지금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네네. 정답은 네네. 2번입니다. 네, 정답은 와. 2번. 네. 생탈난. 뿌리 몸에 비해 커져서라는 거는 그냥 약간 추측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변화가 가장 이제 이제 앞선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멸종한 이유가 이번이라는 게 가장 이제 그 빙하기라 그 시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나왔던. 자, 그 다음에. 자, 혹파리들은 성장 과정이 매우 독특하고 기괴하다고 할수 있는 방식이다. 그 기괴한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이거는. 1번, 처음 생식 시작한 암컷들은 발생 초기 단계 성장 멈춘다. 암컷들은 알을 낳지 않는다. 새끼들은 어미 내부 조직에 스스로 성장하면서 어미 온몸을 채운다. 결국 엄마를 먹어 치운다. 애벌레들이 급격하게 성장해야 영하 날씨에도 생존한다. 하나, 둘, 셋. 틀린 거. 네, 4번이 지금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같은 경우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해서 네, 한 겁니다.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게 독특한 대개 방식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대나무 이야기인데요. 대나무 지역과 환경이 달라도 동시에 꽃을 활짝 피우는 곳이 알려져 있다. 그 기간 대략 99년에서 120년에 한 번씩 피운다고 한다. 왜 그럴까? 자, 1번. 대나무는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이다. 대나무 내부에 존재한 유전적 시계에 의해 통제되고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나무의 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이것도 많이 갈려지는데. 4번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네, 2번입니다. 네, 2번. 잠깐만요. 유전적 시계. 그러니까 시기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전적 시계는 대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계고, 이게 메이부직이나 대나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생존 전략이요? 네네네네. 애들이 맞아, 근데 가지고 맞다. 3번이 맞네. 생존 3이 전략이죠. 맞아요. 3번. 주기성은 아이고, 특징이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맞아. 거는. 네. 아, 한 네. 번이 맞아요. 아, 한 번이에요? 박수 네. 선생님께서 우리 문제 정신 차리고 오류보다 있는지, 답이 오류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20개 정신 차리고 남았고요.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그런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생존 이번을 전략이에요, 해서 그대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 이래. 이거는 주기성은 가지고 있다예요. 특징, 이런 주기성이냐. 이 주기성을 왜 가지게 네. 됐냐. 생존 전략이다. 해가지고 생존 막, 전략이고 한번.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제 한번.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적은 건데요. 네, 자, 이걸 선생님 계속 이어서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쏘는데요. 자, 이게 땡땡땡에 들어가는 거 맞추셔야 됩니다. 땡땡땡 빨간색이 보이시죠? 거기에 자,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어떻게 해서 땅 위를 걷는 사지로 알죠? 진화될 수 있을까? 이 땡땡땡이라는 거 있는 거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자, 땅이 여기서 정답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바로 쿠폰을 쏩니다. 장모님, 음소거. 향모, 네. 아가미? 땡, 네.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네.
기현, 유관왕 아닌가? 땡, 네, 틀렸습니다. 아무거나 막 하고 있어요. 지영쌤 이거 하셨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자, 그러면 누구나. 한번더 가서 아직 답이 힌트가 다음에 넘으면 있는데요.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셨죠? 인간의 몸 조성이라고 하는데, 자, 네. 땡땡땡의 원리는 어떤 구조물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답이 딱 나와. 세 글자입니다. 우연성 아닌가? 네? 우연성. 아, 아닙니다. 아, 뭔가 이렇게 제 무리집인가? 이게 힌트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 환경에 좀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복잡성. 아, 아닙니다. 그럼 첫 네. 번째 글자 힌트 주시고요. 빨리. 글자가 아니더라. 두 글자만 맞춰도 이거는 답이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뭔 성인데? 네, 본성. 글자 맞아, 본성.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환경에 있잖아요. 뭐 한다 그러죠? 전, 변질성? 네? 적응. 적응, 맞습니다. 네. 일본 오, 선생님에게는 축하합니다. 엔화로 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전적응입니다. 전적응. 아, 전적응. 전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전적응의 원리는 어떤 구조물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전적응입니다. 이거를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한 세네 번 계속 나왔더라고요. 이 파트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선생님에게 네, 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5단계를 하신 5월 원주님에게 먼저 여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3단계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말해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정확히. 생활 생각해봐요. 네, 5단계는 배웠고요. 3단계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10분 아, 제비부터가. 자, 이 3단계는 저 무엇일까요? 취소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1분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에 1분을 찾아서 말씀해 주신 분에게 아, 5분고. 책에서 아, 나 이거 뽑아세요. 자. 뭔지 알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겠어. 원형 생물, 뭐, 이런 애들인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분 안으로. 원형 생물, 원핵 생물, 원생 생물. 아휴, 모르겠다. 이런 건데. 네, 말씀 비슷합니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있어가지고. 원생 생물, 원핵 생물, 다세포 생물? 땡. 땡입니다. 정확히 다섯 원핵 단세포 생물, 진핵 네 단세포 생물, 진핵 다세포 생물. 네 맞습니다 책 옥현쌤 봤어요. 네. 네. 다 보고 있는데도 못 163쪽에 찾았어요. 163쪽 아래에서요 원핵 다세포 생물의 모네라 진핵 다세포 생물의 원생 생물 그다음에 진핵 다세포 생물의 식물 균류 동물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추셨고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데 지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진화생물 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을 알아야 한다. 이거를 정확히 멋지다. 분류해서 먼저 적어서 하신 분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시간은 선생님, 오픈북도 괜찮아요? 네, 오픈북도 가능합니다. 안 나오는데. 이원쌤이 올렸던 지난주에 올렸던 그 파트에 정확히 있습니다. 자, 네. 3분 안으로 되겠습니다. 카페에 아, 들어가셔야 선생님, 저기 되고요. 책에도 있어요? 아, 책 책에는 없어요. 없고요. 아, 네, 책엔 없잖아. 기원쌤이 그냥 허수 올리신 해석할. 지난주 거에 두 번째 자연학 그 가심이 사모씨 있습니다. 해석해. 어? 이걸 먼저 적으시고 말씀해주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나누셔야 됩니다. 아, 네. 쥐라기. 중생대. 석탄기. 어렵네. 석탄기 못 찾겠어. 아, 석탄기, 고생대가 고생대. 석탄기입니다. 고생대. 대본기. 아, 고생대는 페른기, 석탄기, 대본기, 실루아기, 오르도비스기,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중생대는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신생대는 제4기, 신제3기, 고제3기. 뭐, 그래서 4기, 3기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끝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현생 이원은요? 현생 이온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걸 현생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온하고 대하고는 달라요. 온생대, 시생대? 네네, 이거랑은 네. 다르고, 그러니까 이세 개를 다 아우르는 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그게, 아우르는 걸 현생 이온. 아니면 현생,
누대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현재 누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현상 누대로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적으셨나요? 나 파트를 정확히 나누셨나요? 이게 쓰면서 하면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요렇게 현생이어를 전체 아우르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금 제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폐기름 요거를 계속 헷갈렸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 17장 토마스 버넷 목사의 하찮은 행성론 발표하겠습니다. 토마스 버넷 목사는 영국국 교회의 출중한 성직자로서 구강 월년 3세의 전속 목회자였습니다. 1635년에 태어나서 1715년에 돌아가셨고요. 80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1680년과 1690년 사이에 지구 신성론, 지구 기원, 지구가 이제까지 겪어왔거나 만물이 정점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변화의 모든 과정에 대한 해명이라는 네 권으로 된 책을 출간합니다. 1권은 노아의 대홍수, 2권은 과거의 천국, 3권은 다가올 세상의 불심판, 4권은 새로운 하늘과 땅, 곧 불의 심판 이후에 회복된 천국에 관한 논입니다. 버넷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서가 하나님의 작품, 자연이라는 대상이 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버넷의 그 신성론 책그 초판 표지거든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의 가장자리, 여기 장식가 하나, 둘, 셋, 넷. 별로 안 예쁜 것 같지만 아기 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기 이분이. 그리스도가 두 지구 모형 위에 서 있는데요. 여기 해처럼 있는 거랑 약간 좀 까무잡잡하네. 왼발은, 이게 왼발입니다. 왼발은 레프트, 시간의 시작점 위에 있으며, 오른발. 화이트는 행성 역사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행성은 지구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요한 묵시록의 구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의 뜻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합니다. 중세에 시계 제조공 조합에서 정화 시계바늘의 운동 방향, 레프트가 여기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운동 방향과 종말론의 간행에 따라 역사는 시계 방향으로 자정부터 정오까지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의 왼발, 여기 아래에 있는 태초 지구는 세계가 잡힌 구 형태에 처음 탄생합니다. 형태도 없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 모든 물질이 디범벅이며 깊은 암흑이 위에 있는 원시 지구입니다. 그 지구의 구성물질 등은 동 원심적으로 성층화하면서 비중에 따라 저절로 부유, 지구의 안쪽 중앙에는 무거운 돌과 금속들이 형성되고, 무거운 돌과 금속들 위에 액체 층이 덮고, 다시 그 위에 휘발성의 물질들이 에워쌉니다. 이두 번째 여기 하얀색 표시, 이게 동심원적으로 성층화한 지구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서 요거를 말하거든요. 지금 1년의 혼돈이 가라앉은 다음에 액체층 위에 부드럽고 아무런 굴곡도 없는 그런 지표층, 수평적인 땅이 형성되는데요. 이때는 지구의 축은 직립해 있어서 계절의 변화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속적인 봄을 즐길 수 있는 최초의 에덴 동산이 완벽한 모습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걸 말하고요. 그리고 근데 신에게 불복종한 인간,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서 불복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에게 처벌받게 되는 결과로 지구의 영원한 봄이 사라지고요. 지구의 강수량이 줄어들자 땅 표면이 마르고 갈라져 그 틈으로
지구 땅속 깊이 있는 지하물 가운데 일부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도 물이 충만하지 않았다. 땅속 깊이 있는 물이 더 하늘로 올라가. 쏟아지는 비가 지구의 갈라진 땅표면의 틈을 메우고 지구 안쪽 지하에서 증발하는 지하물이 계속 위로 치솟음에 따라 마치 안전핀이 없는 압력수가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지구 전체가 바다 뒤덮인데요. 이게 노아의 방주인데 지금 이게 여기 조그만 표시 검은색 이게 노아의 방주래요. 지금 물이 뒤덮인 상태거든요. 이세 번째 그림이야. 그리고 그래서 압력이 증가되어서 지구 땅 표면이 갈라지고 터져서 홍수와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 본래의 땅 표면이 파열되어 대륙의 위치가 바뀌고 산맥과 대양 분지가 형성되었다. 땅 표면 파열의 기세는 더욱더 강력해져서 직립된 지구의 축이 흔들린 끝에 자전 축이 경사 20%로 기울어진 현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탄생합니다. 지금 이제 6시 반이거든요. 이거예요. 인간은 에덴에서 태도 지음을 받았지만 구약 시대의 장로들의 수명이었던 900년은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압력 속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력수는 몸통과 뚜껑 사이에 고무로 만든 가스켓이 압축된 공기를 새지 않도록 막고 있다. 뚜껑 중심부에는 무거운 마개가 달린 배기구멍이 있는데 내부의 압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수시로 열리는 안정장치 부착을 합니다. 추를 기울여 김을 완전히 빼고 압력 표시핀이 제자리에 돌아간 다음에 뚜껑을 열면 안전합니다. 다시 우리 토마스 번의 목사의 행성 이론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때가 되어 지구가 불에 탑니다. 이게 불에 탄 지구예요. 그 다음 재와 그을음이 가라앉자 다시 동심원적인 층으로 구성된 완벽한 다시 지구가 다시 구현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지구에서 부활한 성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거인국과 마국이 등장하여 새로이 선과 악의 싸움 벌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운명을 다한 지구는 하나의 별이 됩니다. 이 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적 모형입니다. 번외시 그 지구에 대한 이론 설명이에요. 구두가 본 번외스 행성 이론은 번외스는 합리주의자였으며 기독교 신앙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뉴턴의 세간이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뉴턴의 세계관은 결정론적 세계관인데요.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주의 모든 현상은 초기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번넷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변덕이 아닌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의 사실들이 성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행한 일들과 상충되지 않으려면 과학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번넷의 행성 이론 2는 굴드가 생각한 하나님은 과학 이전 시대에서 연속적이고 기적적인 행자가 아니라 물질을 창조하고 그 법칙을 세워 세상 만사가 하나님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하나님은 뉴턴의 완벽한 시계를 감아주는 시계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분이라는 수학을 개발해서 하늘과 지상이 같은 법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만물에게 적용된 법칙 발견한 데 만물이 없습니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고 위치와 운동량 정보를 알면 천년 후의 행성의 위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 인공위성의 작동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원리 마지막 부분에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행성들의 아름다운 재개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린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한다.
근데 버넷의 그 행성 이론이 유신론적인 기존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될수 없던 이유는 그 이단 신문소의 해리포터 주교는 확고한 자세를 버넷이 이성에 의지하는 것을 공격했고요. 자신의 발명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그는 내가 터졌거나 아니면 어떤 흉악한 음모로 인해 심장이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이도는 이거를 버넷이 교회를 전복하라는 모의로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계 다른 비판자는 우리에게 모세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도 창조와 대홍수의 참된 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할 엘리야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는데 구이도는 이거는 고전적인 반과학의 명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존 킬은 버넷의 자연과학적인 설명은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고취시키므로 위험하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버넷의 올가미를 가둔 것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교조주의자들과 반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조주의가 뭔가 찾아봤더니 특정한 사상 및 종교의 이론과 교의를 맹신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반합리주의는 합리주의 대립된 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 뷰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불리학의 아버지 딘네와 생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치사건의 방문지는 대작으로 거의 몇십 년 동안을 거쳐서 완성했는데 그 교조주의와 반합리주의자들이 버넷 사건 후 100년 뒤 이분의 그 지구의 나이를 길게 잡은 거를 이론으로 걷어들이게 합니다. 이두 주의자들이. 이분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 뉴턴의 물리학 법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체가 지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추측하면 1727년 태양과 충돌한 행성이 태양계 행성을 만들었다고 제안하고요. 즉 행성이 충돌할 때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지구가 되었는데 처음에 지구는 타는 듯 뜨거웠지만 용융된 암석은 점점 냉각되면서 마른 땅으로 변하고 구름은 비가 내려 바다를 형성.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7만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6천 년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측정한 결과는 45억 년입니다. 그리고 그 교조주의 반합리주의자들이 1925년 미국 테네시는 다인의 진화론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존 스코프스 과학교사가 이 법률을 불복종하고 진화론을 가르쳤고 체포됩니다. 나중에 재판 결과는 이 미국 테네시주의 그 민주당의 정치인 브라이언은 성경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단 진화론 교육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정했으니까 테네시는 그러니까 100달러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인은 이것을 진화론과 창조론을 해설하는데 교과서의 지면을 똑같이 배분해 달라는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학도 종교의 도덕적 영역까지 침범하여 과학의 영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과학적인 정당한 영역, 과학의 합리성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걸리버 여행기의 야후가 휴식할 수 있도록 과학과 종교가 서로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하며 함께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발표 끝마치겠습니다. 됐죠? 네. 저는 7장이 아니라 제18장 균일론과 격동론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대한 열세이다. 아주 네,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굴두 선생님이 찰스 라이엘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이분이 1797년부터 1875년에 산 지질학자인데요. 원래는 그 아버님의 권유로 해서
법대에 들어가시고 변호사가 됐는데 되게 지질학과 수학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책을 쓰면 생활비를 벌수 있겠다. 네. 그러면서 지질학 논문을 쓰면서 지질학 연구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질학과 수학을 좋아하셨던 변호사 선생님. 균일령과 겹병령이 뭐냐. 이게 지금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분이 쓰신 찰스 라일의 선생님이 쓰신 책이 1830년에 썼어요. 지질학 원론이라고. 지질학사에 굉장히 그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론 제1본이 1830년에 쓰셨고, 1831년, 1833년에 제2권과 3권이 발간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질학 원론, 이게 원본 책이에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아까 그 겹병 논자들, 향무쌤이 그 실질적 설명해 줬듯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산맥이 솟고, 깊은 계곡이 입을 벌렸다. 하느님이 자연 법칙에 개입하셨다. 이게 지질학적 기록을 성서 연대기에다가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격분론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에 균일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균일론이 뭘까요? 네. 균일론의 세 가지 이 구주 선생님이 잘 이렇게 포착해서 쓰셨어요. 보면 시간에는 경계가 없다. 이 균일론. 아까 그 향모 선생님이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그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시간에는 경계가 없다. 계속 무시무종. 계속해서 지구 역사는 언제 시작했는지 알수 없고 또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근데 현재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래요. 교과서 그림인데요.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암석화, 융기, 풍화. 이 작용이 45억 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작용이래요. 이 작용이 매우 느리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관찰에 바탕을 둔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한 이런 운동성들. 그 다음에 현재는 과거를 여는 열쇠다.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면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수 있다. 네. 균질을 이론은 더 가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굴드가 그 아가씨라고 이 책에 나오죠. 미국의 대표적인 생물학자인데 격변농자예요, 굉장히. 근데 라이엘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아, 이게 뭐지? 보안관을 칭찬하는 거잖아. 자기가 범죄인데, 범죄, 범, 어, 범인이.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죠.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지? 그래서 이분은 라이엘은 궤변과 핑계와 몇 가지 책략을 잘 세웠다. 굴드 선생님 보면 되게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지질학 원론이 나왔을 때 굉장히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았대요. 굴드 선생님처럼 쓰셨나 봐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이게 수학도 좋아하셨고 변호사 업무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잘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행도 많이 다녔고 경험을. 경험과 이론을 아주 잘 구사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굴드 선생님은 이분이 책략이 첫 번째가 가공의 허수아비를 세웠더라. 타도 대상을 분명히 하겠더라. 그래서 굉장히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근데 당시 겹병론자들 경험주의적 사고에 있어서 라이엘보다 훨씬 앞섰대요. 겹병론자들도 그런 경험치라든가 그런 사고방식은. 그 다음에 지질학적 기록도 사실 대격변 흔적도 있잖아요. 갑자기 동물이 멸망한다든가. 근데 이분들이 그 맹목성보다 신학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기보다는 콧대센 경험주의라고 불르스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콧대센 경험주의자.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경험에 의해서만 하신 분들 상상력이 부재했다.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 특히 지질학은 오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에서 논리에 삽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라이엘 선생님은 균일론들은 아주 주장들의 잡탕이다. 표현이 그렇게 쓰셨어요. 주장들의 잡탕. 그러시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참을성 있게 풀려고 했다. 그러면서 단번에 끌어버리는 욕망을 잘 참았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균일론이 격변론을 무조건 배제한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다 수용하면서 이론을 논리를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열론의 네 가지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자연 법칙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정하더라. 네. 그 다음에 오직 현재의 과정만이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질 변화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다. 속도의 균일성이다. 지구는 형태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 형태의 균일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네 가지 개념인데 굴두 선생님은 이거를 역동적 정상 상태라고 현대 용어로 다시 풀이해 주시죠. 그리고 균일론, 현대는 현재 지질학에서는 균일론의 개념과 아까 격변론 그걸 전부 다 종합해서 지질학에서는 하신대요. 균일론이 바탕이 되긴 하지만 물론 그렇죠. 계속 무식 계속 법칙은 일정하다. 자연 법칙은 계속된다. 그 이론을 토대로 격변론도 같이 하는데 역동적 정상 상태가 뭐냐. 생물 종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들의 다양성은 영원히 일정하더라. 세부적으로는 끝없는 변화가 진행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로 변함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 18장을 나가시죠. 지형성과 역동적 정상 상태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역동성향과 지향성이 좀 반대되는 것 같지 않아?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굴두 선생님은 야 이게 세상사 이야기가 아니야 과학사 이야기야 막 그러는데 저막 되게 세상사 이야기처럼 막 익히더라고요. 개념 이야기 하시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상사 이야기가 아니야, 세상사 논리가 아니야, 과학사야 그러는데 세상사도 읽을 수 있다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셔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지향성, 정향성 왜 계속 진화한다며, 계속 변화한다며. 근데 어떻게 변화 상태가 일정해? 그런 거잖아요. 지향성. 일정한 방향 순서도 있고, 역사의 방향은 정해진 그대로지만, 어떻게 전체가, 일정해? 큰 전체 차원에서는 변화없는 상태를 유지해? 이거 좀 반대가 아니야? 막 그러는데, 구조 선생님은 아니다. 조화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전체적으로 별로 변함없는 일정 상태, 항상성이라든가 어떤 그 영원한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 이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계속적인 변화만이 나의 일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네네. 이게 선생님, 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혹시 그런 걸까요? 왜 계절이 변화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이 정향성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봄이 겨울에 뭔가 죽고 막 묻히고 막 그렇죠. 그렇게 뭐 해야지 봄이 봄이 오고. 오잖아요. 그 안에서는 또 세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인 것 그런 같아요.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끊임없는데 운동성과 변화성, 변화 운동만 있다. 그걸 또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 목적 없는 운동뿐이다. 그걸 말하는 거기도 하고. 이거는 많이 이렇게, 곱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동적 정상 상태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19장 벨리콥스키의 좌충우돌이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을 보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이 벨리콥스키라는 이 사람이 뭐 금성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특히 성경에 나온 그 근거, 그러니까 그가 설명하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지구가 멈췄다라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성의 꼬리가 두번 우리 지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큰 축복이나 혼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자신의 책에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반박했던,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했던 그런 영상에 있어서 그걸 먼저 보고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Solar system proposed by a
psychiatrist named 혈액이 좀 안 좋아서 예,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커다란 게 목성이거든요. Planetary mass, which he called a comet, was somehow produced in the Jupiter system. He doesn't say exactly how it's produced, but maybe. 호련이 새로운 행성 금성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Accepted new ideas must survive the most rigorous standards of evidence and scrutiny. 가장 엄격한 증거와 정밀한 조사 기준이 통과가 되어야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방금 보신 게 그 칼 세이건이 벨리콥스키의 이론에 대해서 아, 이러이러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벨리콥스키라는 분은 1895년부터 1979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임마누엘 벨리콥스키인데요. 뒤에 스키가 붙는 걸로 봤을 때 러시아가 딱 떠오르잖아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아, 유대계 러시아 출신 학자인데요. 중심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천문학자나 과학 의사도 과학자는 맞죠. 근데 일단 천문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온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시온주의자라는 게 프랑스에서 트레피스 사건 때 죄가 없는 그 유대인을 잡아서 처벌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것에 반기를 들고 유대주의를 굉장히 표방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우리 민족이 살던 지역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시온주의자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고 우연히 지질학 관련된 그 이집트의 문서, 그러니까 파피루스 문서들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질학적인 사건하고 진짜 연관이 있으면 이건 정말 사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벨리콥스키가 책을 한번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충돌하는 역사라는 책입니다. 1950년에 출간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한 두 권 정도가 있는데 이 나머지 두 권은 이 충돌하는 역사에서 주장했던 자기가 만든 물리학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 말고 자기 이론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리학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나머지 두 권이 더 있고요. 일단 이분은 비교 신학의 방법론하고 고대 문학 자료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몇천 년 전 지구와 금성 그리고 지구와 화성의 접근과 발생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천체의 운동에 전자기력이 영향을 미쳐서 갑자기 아주 급작스럽게 어떠한 센 사건이 일어나서 지구가 확 바뀌었다. 어떤 생명체가 싸그리 없어지거나 혹은 엄청난 뭐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단시간에 빙하가 이만큼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분이 격변설의 주창자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격변설 운동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는데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세기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반응이었고 거의 지지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는데 성경과 관련돼서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큰 지지를 얻고 이걸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를 좀 뒤져봤는데 아직도 믿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방금 그 영상에 보셨듯이 금성 목성으로부터 호련이 나타나고 갑자기 나타났고 기원전 1500년에 유대인들이 출애굽 시기에
아, 이렇게 꼬리를 두 번이나 통과를 했는데 굉장히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다가 화성과 충돌한 다음에 현재 궤도로 안정적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급박한 일을 인류 전체가 당한 거잖아요. 인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급작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아, 이걸 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면 그걸 잊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갈망으로 이 모든 기억을 인간들이 다 잃었대요. 이렇다는 주장을 하고, 근데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는 이런 공포나 신경증, 공격성, 이런 것들, 심지어는 뭐 전쟁,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격변설 주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책이, 이분의 책 표지고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전자기력이라는 건데, 고대 전설이 정확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뉴턴을 반하고 새로운 물리학을 만들었는데, 천체의 전자기력이 갑작스럽게 지구의 자전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양쪽 극하고 적도가 이렇게 극과 적도가 정반대로 이렇게 뒤집힐 정도가 되었다. 근데 이분의 전제는 고대 기록은 직접적인 관찰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선언은 진실일 거야 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전자기력이라는 이런 이론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류 역사의 대격변설이라는 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인이 된 무언가는 돌발적이고 격렬했음이 틀림없다. 그것은 반복적이었지만 반복의 간격은 지극히 불규칙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우리의 스티븐 제이 골드 선생님께서는 논박을 하시는데요. 이 논박이라는 게 하나하나 되게 초조하게 논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생각했던 건이 사람이 연구 방법이나 절차가 좀 일반적으로 좀 과오가 많다라고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반박하기보다도 이 사람이 연구 방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논박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스케일이 뭐 엄청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형태가 유사하다고,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벨리콥스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주장을 했거든요. 자신의 책에서. 그런데, 물고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죽은 그런, 영국의 올드레드 샌드스톤이라는 지역의 화석을 검토를 했는데, 얘네들을 어떤 돌발적 격변 상황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멸종했을 것이다라고 벨리콥스키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스티븐 제이 굴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고기 개체들의 화석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피트의 두께의 퇴적층에 널려 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형태가 비슷하다고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의 한 가지 더 예로 든 것이 이 오른쪽 구석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뭘로 보이세요? 달의 크레이터거든요. 달이 이렇게 울룩불룩한. 근데 이것이 동시에 같은 현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벨리콥스키가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운석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모양이 대부분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달에 직접 가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러한 방식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효과 때문에 돌발적인 작용으로 지질학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아주 지구가 뜨거웠다가 그것이 전부 다 증발했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빙하가 확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을 벨리콥스키가 자신의 책에서 하게 되는데
이 굴두 선생님은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 겨울 캐나다에도 눈은 내렸다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빙하, 그러니까 빙하에 이렇게 뭐지? 시추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연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만들어진 건데 갑자기 만들어 엄청 효과가 크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빙하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격변으로부터,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아주 큰 변화, 아주 큰 홍수라든지 아니면 화산 활동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건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벨리콥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지적인 격변이 아니라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지구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 그 옆에 그뼈 많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뼈가 많은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의 어게이트 스프링스라는 채석장에 굉장히 많은 이런 포유류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동물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단 사멸이 일어난 게 전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이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에 의해서라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4번, 오래된 자료를 독단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표현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 화성 물고기의 어떤 죽음을 자기가 증거로 된 것들이 보통은 아주 방대하게 수백 년 동안 쌓인 수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841년에 휴 밀러라는 사람의 책, 그리고 윌리엄 버클랜드라는 사람의 1820년대 책, 딱두 가지의 근거만 들었다. 나머지 전체는 보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죠.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빙하 시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같은 경우에는 딱한 개의 책 가지고만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과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자기의 편의에 맞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굉장히 허술한 자료를 독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 라고 굉장히 큰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5번, 부주의함과 부정확성과 부주의함 그리고 부정확성, 조작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요. 지금 오른쪽 구석에 이거 보이시나요?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살았던 유공충이라는 생명체인데 이 유공충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 유공충에 대해서 벨리콥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공충이 오늘날 현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증거가 유공충이었거든요. 그런데 1920년에 한 학자에 의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유공충의 진화에 대해서 밝히게 되는데 오늘날은 그러니까 유공충의 진화를 굉장히 당연하게 보고 있거든요. 증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껍질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고 사라졌던 시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증거로 봤을 때이 사람은 정확하지 못한 증거, 그러니까 주장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혹은 조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벨리콥스키의 주장 중에 하나가 화성에서 생물의 화석이 등장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화산이라는 게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현무암이나 뭐 이런 암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높은 열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화석이 남지 않는다고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화성암의
화석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중요하고 부정확하고 조작성이 좀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탈탈 털린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그거라고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대리욕 이동서를 거부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건 20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20장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대륙이 판 구조론 대륙 이동설을 균일론을 지지하는 친구도 오히려 지금 벨리콥스키의 격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지지하는 증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의 굉장히 유명한 과학 기자라고 해요. 과학 기자들이 거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기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허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비전문가인 벨리콥스키가 과학 전문가들의 굉장히 상충되는 주장, 자기의 진화론을 반박하고 균일론이나 격변론에 격변론이 맞다라는 이런 자기의 판정, 독창적인 이론으로 자기가 과학을 판정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웃기는 건 이게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죠.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린 것 같은데 결국에 경제적으로는 승리하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과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으로서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비전문가이지만 과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런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수많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역사적으로 걸러낸 게 과학적인 증명의 역할이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일 이후 20장 대륙 이동의 확실한 증거 얘기입니다. 저기서 이제 여기서 굴두는 그런 이번 하여튼 여기 여태까지 한 장에서는 과학에서 하나의 이론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것 같았고, 여기서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 나는 이 이야기가 과학 발전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낡은 방식으로 수집된 새로운 사실들이 낡은 이론의 안내를 받아 어떤 사상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론에 맞도록 읽힌다. 예술에서 마찬가지로 과학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사상은 이론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과학은 객관적 정보의 기계적 축적이 아닌 인간 활동의 정수이며 필연적인 해석으로 귀결되는 논리 법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가 인상 깊게 읽었고, 그다음에 불가능이란 대체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지 자연이 제시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카를 에른스트 폰베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론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돼. 첫 번째는 이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멸시를 당하고, 두 번째는 이건 종교에 위배돼 이래서 거부를 당해요. 그 얘기가 앞에서 나왔던 것 같고, 3단계는 마침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과학자들이 그거 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론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굴드는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방법을 비판합니다. 그 예로 이제 대륙 이동설을 이 챕터에서는 갖고 오는데, 과거에 알려졌던 과학적 사실들은 대륙 이동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 더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발견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견해를 재구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부적절한 거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 이동설 관련해서는 대륙 이동설에 관련된 증거들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라는 그 메커니즘을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륙 이동설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억 4천만 년 전에 빙하가 여기 이렇게 다 남아메리카, 뭐 남극 대륙, 인도, 아프리카,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이쪽을 다 이런 빙하가 덮고 있었대. 이게 빙하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빙하가 이제 긁히면서 나온 자국.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은 다 이제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빙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빙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보면 캄브리아계의 삼합중 분포를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대서양형 삼합중. 너무 오타가 많은데 다시 시작할게요.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동쪽 끝에 이제 분포를 하는 거고, 태평양형 삼합중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과 유럽의 서쪽 끝 해안 지역, 좁은 지역에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있던 주로 서식하는 놈이 유럽에서도 발견되고, 유럽에서 있던 놈이 아메리카에서도 발견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 그거는 옛날에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였어. 근데 다시 떨어졌는데 원래 떨어져 있던 그 라인이 아니라 다른 선으로 떨어진 거야. 다른 쪽으로 쪼개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많은 거야. 그런데 얘가 왜 이동했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죠. 그래서 알베르트 로타르 베게너, 이 사람이 대륙 이동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20세기 초에는 중력만으로 대륙이 이동한 거야. 달의 인력이 이렇게 대륙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대륙이 이렇게 서쪽으로 간게 아닐까?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중력은 그렇게 큰 힘이 아니야. 미약해. 이렇게 증명했대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 이론에 관련돼서 나온 거는 이제 유튜브로 이따가 잠깐 보실 거고, 알렉시 디투아는 대륙 경계 지역 지대의 대서 아니 대양저에서 방사능 발열에 의해서 녹은 거죠. 그게 국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대륙도 이제 미끄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일리 윌리스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엽 연결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육교를 이렇게 해갖고 뭘 했대는데, 내용을 그냥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강제적으로 육교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립된 대양은 남쪽 가장자리에 따라서 동결이 되고, 빙하들이 이제 동부로 이동을 해서 빙하가 발견되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왜 빙하가 생겨? 그랬더니, 그건 나도 설명할 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대륙 이동설, 판게아 이론,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지고 있죠. 그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이론인지. 그러니까 굴두가 말했던 거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론을 확립하는지, 과학적 방법론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밝혔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Wissenschaftlergemeinde, das heißt also die Gemeinde der Geologen, hat also lange Zeit sich geweigert, die Kontinentdrift-Theorie anzuerkennen. Und der Hauptgrund für diese Weigerung war, dass Wegener ja keine Kraft angeben konnte, die die Verschiebung bewirken sollte. Das heißt also, er konnte nicht angeben, warum diese Bewegung stattfinden sollte.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